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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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오늘은 말이지요. 연대 시그니처를 그냥 원래는 윤석민 하려고 했는데 윤석민이 뽑힐지 안 뽑힐지도 모르고 솔직히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흥차사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연대 시그니처 저번에 후보군 중에 하나였던 그 선수를 오늘 얻겠습니다. 시그니처 다 좋아야 되겠다. 갖고 와. 갑니다. 이제 못 참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선수를 써야지. 일단 코치 다 집어넣고 간다. 박진만 넣고 박병호 넣고 이병규 넣고 손아섭 넣고 김광현 넣는다. 갑니다. 기아의 김주찬, 기아의 김주찬. 오 간다. 연대 시그니처 연대 시그니처 김주찬 컴온. 좋습니다. 등증이 65, 66이면 65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일단 타율 3할 찍던 시즌이고요. 스프레이터, 클러치히터, 에이스킬러. 일단은 3금 깔끔하게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주찬 일단은 당장은 못 쓸 것 같죠. 왜냐면 레벨을 30을 못 칠 것 같아서 한돌? 너무 아쉬운데 또 얻으면 돼요. 어차피 시그니처 얻는 건 쉬워가지고 또 얻으면 돼. 연대 시그니처 금방 만듭니다. 윤석민 얻는 것보다 시그니처 4명 더 모으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윤석민 일일이 좋은 스킬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스킬 나올 때까지 계속 또 무한정 또 노가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린 것보다는 김주찬을 지금 쓰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 일단은 이거는 일반 돌파하고 일단은 없어요. 코치도 없고 타자도 없고 이거는 시그니처니까 안되고 올스타는 당연히 안되고 아깝지만 한돌 쓴다. 아깝지만 한돌 쓴다. 일단 20까지만 딱 합시다. 20까지만 플렉스 한돌 플렉스. 저 사실 계정 어느정도 키웠으면 시그는 쉽긴 하죠. 그쵸? 시그 만드는 건 쉬워요. 내가 시그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민이 안 나오니까가 문제인 거지. 가자. 됐어! 토탈 정확 17, 파워 13, 선구 8, 주력 9, 수비 10. 나쁘진 않네요. 시그니처가 좋나요? 국대가 좋나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아직도 골든글러브가 좋나요? 시그가 좋나요? MVP가 좋나요? 시그가 좋나요? 국대가 좋나요? 시그가 좋나요? 자,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그니처를 만들 때 일반 선수랑 국가대표 선수에서 시그니처로 각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골든글러브에서 각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MVP에서 각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스타에서 각성을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가만히 있는 골든글러브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더 넣어가지고 시그니처 만들겠어? 왜? 시그니처가 더 좋기 때문에 무조건 시그가 좋다. 여기 있는 일반 국가대표 골든글러브 MVP 올스타보다는 시그니처가 좋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킬을 일단 스프레이터부터 올려야겠지? 스프레이터부터 아이고! 아, 에이스킬러 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누가 나보고 되게 팀장이래. 벌써 끝이야? 아, 망했네. 아, 고치고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아, 클러치 히터가 아니고 에이스 킬러 했어야 되는데. 이런. 몇 개를 써야 되냐? 다섯, 여섯 개 써야 돼? 고추권을? 노답이네. 노답이네, 노답이네, 이거. 어쨌든, 대전 라이더맨은 이제 김선빈이 빠지고, 주찬 형이 들어가고, 주찬 형이, 이렇게, 7번 타자로, 클러치 히터가 있기 때문에, 7번 타자, 득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클러치 히터를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 득점권에서 장타 확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7번 타자로 이렇게 빼내고요. 여전히 8, 9번 타자는 아직 1인분을 못하는 친구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 한번? 전력 분석 시험 가보자 한번. 2할 4푼
김동주 3할 3푼 6리, 양신 3할 7리, 홍성은 2할 8푼 4리, 전준우 2할 7푼 3리. 와, 연대 시그니처 중에서 존범신보 더럽네. 와, 김주찬이 5위야 5위. 존범신보 더럽아. 벌써부터 한 번 해보자. 한 번 더. 뭐야, 존범신이 1번에 1등, 양준혁 2번 2등, 김동주 3등, 홍성은 4등, 정성훈 5등, 전준우 뭐야 꼴등이야. 한 번 하자. 한 번 더. 다시 김동주 1위, 홍성은 2위, 이종범 3위, 양준혁 4위, 정성 뭐야 왜 이래 이거. 왜 꼴등이야. 한 번만 더. 아이씨 뭐야. 아 짜증나. 일단은 연대식을 김주찬은 다 키울 때까지 못 쓰는 걸로. 쓸 수가 없네. 아이씨 짜증나네 진짜.